그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각 추천 종목도 이제 한두 개씩 꼽아주셨잖아요. 네. 그 테슬라 이제 여쭤보면은 2030년에 이제 어쨌거나 내연기관 차들의 판매가 중단되니까 아까도 2030년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쨌거나 뭐 그 2030년 내연기관 판매가 이제 중단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테슬라가 이미 이제 1등 기업인 것도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정보의 가치가 이제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2030년이 가면은 테슬라 주가 훨씬 더 치솟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요. 네네. 작년에 100만 대 만든다고 하다가 네네. 판매 작년에 전에 30만 대 했었고요. 네네. 작년에 50만 대 판매했었고요. 네네. 올해 100만 대 한다고 하는데 이제 98만 대가 뭐 그런데 네네. 100만 대 판매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 2030년 돼서 네네. 저게 안 팔리면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더 이상 팔지 않으면 네네. 2천만 대 판다는 거예요. 2천만 대요? 아니 그 일반 네네. 내연기관 차량이 1년에 2천만 대 정도 팔려요. 네네네. 전국차로 다 바뀌면 2천만 대 팔린다는 거야. 아 지금 100만 대 얘기라니까 20배라 20배. 그리고 주가가 네. 미래를 반영하지만 네. 무한한 미래를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실적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그쵸. 얘가 먼저 앞서가는데 미래 실적으로 네. 그게 뭐 2천만 대 판매될 걸 대비해서 네. 지금 막 주가가 2천만 원 가거나 그러진 않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성장할 산업은 네.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는 그 2만 달러, 3만 달러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 우리나라 현대차 있잖아요. 예. 나름 그래도 아이오닉 시리즈가 예. 호평을 받고 있던데 예. 아, 테슬라는 이제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네. 아이오닉하고 테슬라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네네. 전기차라는 거 갖고 비교를 한다면 네네네. 중국산 전기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네네. 어떤 거냐면 네. 첫 번째는 네. 테슬라를 운행하다 주차를 해놓잖아요. 네. 밤 사이에 네. 테슬라 본사에 있는 도조 컴퓨터라고 있어요. 슈퍼컴. 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성능이 고성능인 네네. 슈퍼컴이 네. 전 세계에서 운행하다 주차해놓은 테슬라에 네네. 통신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네네.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좋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재료벽이 3.8초에서 3.5초로 줄어든다든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 그 도조 컴퓨터가 입수한 주행 그 저거 있잖아요. 네네. 주행 정보, 네. 도로 상황. 네. 이게 자율주행에 반응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 가니까 지금 공사 중이었어. 그러면 전날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전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처 가면 자율주행이 알아서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가거나 뭐 그런 식의 이게 실시간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군사시설 내에 테슬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실제로. 왜요? 왜? 왜? 다 군사 정보를 다 사진 촬영해서 가져간다는 거야. 아. 그 주행 정보에 다 포함되니까 다 모집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실제로 중국에서 군사시설 안에 테슬라는 입장 불가입니다. 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단계가 지금 네.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테슬라가? 네, 그럼 당연하죠. 당연히 앞서가고 있는데, 네. 혹자에서는 이제 요즘 뉴스 나오는 게, 야,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자율주행이 너무 뻥이 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건 지금 얘기겠지만, 네, 네. 세월이 지나면 네. 다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테슬라가 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떠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때 가면 잘 안 됐어. 네, 맞아요. 근데 몇 년 뒤에는 꼭 됐어. 맞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조금 말이 앞서서 네. 좀 늦는 경우는 있지만 네. 계속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스타링크. 예. 전 세계 저게 지대가 없, 사각지대가 없이 또 인터넷을 보급하잖아요. 네. 스타링크를 통해서 테슬라랑 도조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야. 한 가지 더 있어요. 뭐? 그 휴머노이드라고 이제 네. 테슬라에서 9월 말에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요. 네네네. 테슬라가 그 작년 배터리 데이 때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 나와서 네. 춤을 췄어. 네네네. 근데 그게 사람이 옷을 입고 춤을 춘 거였어. 네네네. 근데 요번에 시제품을 낸다는 거야. 발표한다는 거야. 네.
물론 그게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가 만약에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로봇은 이제 또 그것도 대세 패러다임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막 먹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앞서가고 있어. 이 그 그렇죠. 예. 약간 일론 머스크가 약간 천재,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뭐 테슬라하고 아이오닉하고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게 뭐 기름 넣던 걸 전기로 바꾼다 이 차원이 아니네요, 완전히. 아니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하고 이 기름을 전기로 바꾼 거라고 보면은 테슬라는 그 완전히 소프트웨어 진짜 뭐 스타링크부터 해서 그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그 아이팟하고 아이판하고 아이폰 알고 아시죠? 네, 아이폰이. 플레이 스토어. 네. 아이폰 쇼핑몰 이런 거. 네.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걔가요. 네. 아이폰이 지금 플랫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플랫폼을 해 가지고 자기들 소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그 우리 유저들이나 또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주고받은 매출 30%를 떼어가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플랫폼을 만드는 거야. 아, 자율자동차가 되잖아요. 자율자동차 되면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할 때 우린 뭐 할 것 같아요? 게임하고 쇼핑하고 신문 보고 회의하고 할 거란 말이야. 그게 플랫폼이야. 아이폰에 있는 플랫폼이 테슬라 플랫폼을 옮겨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니까 이게 1등이 어떻게 다 독식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저처럼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말한 이걸 다양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알더라도 연결이 잘 안 돼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걸 연결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아까 말했던 산업군 중에서 몇 개 좀 더 종목도 말씀해 주겠어요. 그 로봇 산업에서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도 또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 로봇요? 네 로봇 산업에서. 아 이제 우리 10배 성장할 업종에서 이제 로봇 관련 산업도 있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거고요. 뭐 인류는 노동을 로봇이 다 대신하게 될 겁니다. 네네네. 예전에 그 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청조 로봇 작은 거. 네네. 쓰레기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사각형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네. 지구에 혼자 남아서 지구가 항변하니까 인류는 다 우주로 떠나고. 아. 지가 쓰레기만 모으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우연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우주선으로 갔는데 우주선에 갔더니만 인류는 다 뚱땡이처럼 먹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모든 일을 로봇이 하는 거야. 네네. 살만 디리디리 쪄서 이렇게 비행선 타고 다니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어요. 윌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인류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어렵고 지겹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은 다 로봇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로봇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로봇세. 로봇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로봇 팔 때마다 로봇세를 내는 거야. 로봇을 팔면은 방법이 있잖아요. 통째로 팔면은데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쵸.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또 통째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대중하려면 렌탈 개념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렌탈 개념 들어가면 저렴한 경우 월 얼마씩 내면서 그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서 대중화가 되겠죠. 그때부터. 지금 배터리도 그 렌탈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네. 전기 자동차 가격 비중의 60% 정도가 그쵸.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배터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차는 사되 배터리는 반납 조건 할부로 내는 뭐 그런 게 있고 나중에는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만 하면 되는 뭐 그런 것처럼 로봇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봇 거기서 매월 걷어들인 돈 중에 로봇세를 걷어들여서 로봇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면 인류가 하는 모든 일들이 로봇에 뺏기니까 일자리가 많이 뺏길 거 아니에요. 로봇으로 먹이는 거지, 먹여 살리는 거지, 인류를.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로봇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많아요. 일반 로봇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건 이제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비상장이고 그다음에 그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로봇 수술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이제 배를 째고 이제 수술하는 건데 그 좀 복근 구멍만 살짝 뚫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로봇 수술하는데 그게 아직도
로봇들 비율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오, 네네. 그 산은 또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인튜이티브 서지컬 그런 종목도 있고 지금 가장 큰 대장주는 이제 ABB라고 영어로 네. ABB 알파벳으로 영어로 알파벳 ABB. 네네네. ABB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ABB 치면 나와요. 네네네. 이게 이제 전기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생산 여러 가지로 지금 가장 글로벌 기업으로 큰 기업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건 이제 ABB일 것 같고 성장성 이런 것 같으면 저는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로봇 수술 비율이 현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술 위험도 훨씬 줄어들고 그쵸. 훨씬 더 정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손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 그 안에 로봇이 몸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 손으로 하는 것처럼. 예. 그것도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도. 그냥 ABB하고 인튜이티브 서지컬 이 정도 생각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어떤가요? 이제 이게 제가 얘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2006년 7년. 오, 예. 2006년 7년에 그때 이제 인터넷에 이미지가 돌았어. 네, 네. 모선이 공중에 떠서 거기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간도 우주여행을 간다는 거야. 네. 그 뭐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한 거야. 오. 그 2006년부터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룬 거야. 아. 그 버진 갤럭틱 사장이 그 사람이 이제 좀 약간 개짜예요. 미녀들 옆에 거느리고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요번에 갔다 왔잖아요 우주여행을요. 이제 아마존에서 운행하는 우주여행이 있고. 블루 오리진이라고 그 다음에 버진 갤럭틱 홀딩스에서 하는 우주여행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하는 블루 오리진은 로켓을 이렇게 쏴요. 그래서 빵 쏘고 로켓의 모선이 날아가서 이제 한 4분 정도 무중력 체험하고 낙하산 타고 내려 착륙하는 거야. 오, 발사부터 우주 체험하고 내려오는데 10분. 근데 그게 막 1~2억 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버진 갤럭틱 홀딩스는 모선으로 모선에다가 스페이스 셔틀을 싣고 공중 한 10km까지 가. 아~ 거기서 로켓이 뿅 날아가는 중간에 쏘는구나. 날아가서 우주체 무중력 체험을 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그 모선 타고 내려와 이렇게. 그래서 그 우주 정거장 스페이스 셔틀이겠죠. 우주 그 지상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착륙하는 거야. 아~ 얘는 1시간 정도 걸려. 그 우주여행 뭘로 하고 싶어요? 우주여행 저는 10분 만에 뿅 갔다 오는 거 이건 뭔가 좀 그쵸. 아쉽죠. 그래서 그쵸. 당연히 좀 럭셔리한 우주여행을 한다면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좀 관심 있고요. 이 기업이 잘만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는 매출이 없잖아요. 매출이 없으면 주가는 헤매겠지.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무섭겠지. 그게 무섭죠. 매수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는 이럴 때 해야지 수익이 크죠. 일단은 올 4분기 때 민간 우주여행을 본격화 상업 우주여행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부품 공급망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그 때문에 내년 1분기로 미뤄졌다가 역시 인건비 문제 뭐 이런 거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뭐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년 2분기로 미뤄졌어요. 얘가 또 그 직전에 한번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급등에 따라 상승폭을 반납할 가능성이 많아. 주가가 급등해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근데 얘는 아직 매출이 꾸준히 일어난 게 아니어서 급등은 하되 다시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할 가능성이 있어서 살려면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오른데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절대 안 사. 그렇죠. 막 올라가지고 지금 뭐 얘가 10달러에서 지금 5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사고 50달러, 60달러에 막 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살려면 소액이라도 지금 분할로 조금씩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까지 얘기고 2030년까지 두고 본다면 2030년쯤 되면 우주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스탠리 큐브릭이 1968년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68년에 그때 만든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 2001. 그게 SF 영화의 그 저거야 효시 같은 영화인데
거기에 네. 태블릿 PC가 나와. 그 영화 장면에 태블릿 PC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고 지구랑 통화하는 게 나온다니까. 네. 스티브 잡스가 그걸 보고 태블릿 PC 만든 거야. 놀랍죠? 네네. 네. 뭐 그때 그것처럼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우주로 갈 때 네. 우주로 갈 때 우주에 호텔이 있어. 네. 그 여행 갔다 하면 우주에 있는 호텔에 가서 묵고 달나라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호텔 짓는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2010년, 20년 되면 우주 정거장 같은 데 일반 호텔도 질 것 같고요. 네. 신혼여행을 이제 우주로 가는 게 유행할 거예요. 어, 갈 수도 있겠네요. 우주에 가서 뭐 한 3박 4일 우주에 그쵸, 그쵸. 무중력 체험하고 구경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우주여행이 일반화 될 거고 또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에 있는 호텔에 가서 또 뭐 한 일주일 있다 오는 신혼여행도 유행할 것 같고요. 세상은 뭐 무궁무진하게 바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아직은 좀 현실화가 좀 덜 된 거죠. 그쵸, 그쵸. 뭐 현실화는 됐어요. 현실화는 됐는데 그쵸. 일반화가 좀 덜 된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는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럼 버진 갤럭티 홀딩스라는 그 회사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뭐 유동성이라든지 당좌 비율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망하지 않을 기업. 그 측면을 봤을 때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얼마나 되나요? 뭐 없죠. 없어요? 아 그럼 이, 네. 지금까지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버진 갤럭티 홀딩스는 2006년인가 4년도가 2004년대 그림이 그려져서 네. 2006년도가 만들어졌고 네. 그다음에 우주 여행도 막 그 시도를 하다가 막 조종사가 추락사에서 사망 사고도 네. 있고 막 그랬었고요. 네. 2018년도인가 미국에 있는 기업체하고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해가지고 버진 갤럭티 홀딩스가 된 거예요. 합병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2017년도인가에 그 우리 빈 살만 왕세자 혹시 알아요? 아니요.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아, 예. 빈 살만 왕세자. 네네네. 거기 그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자산에서 투자도 했어요. 아, 투자 들어왔어요? 2017년, 18년에 투자를 했어. 예.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막 유명한, 유명인들 있잖아요. 네. 그 일론 머스크도 포함되고, 막 영화 배우들도 네. 벌써 한 800명 정도가 네.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 이야. 그래서 그러고, 지금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제 재무제표 분석, 분기 실적 발표하면 적자겠죠. 네. 이제 거기에 현금성 자산이 1조 원이 넘게 있어요. 1조 2천억인가 정도 있어요. 야, 지난 분기에 발표한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2024년 5년까지는 버틸 수 있어. 그 안에 네. 그 안에 네. 민간 우주여행을 시작한다 그랬죠. 네. 민간 우주여행에 성공만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투자는 물밀듯이 들어올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거 뭐 그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투자처네요, 여기도.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낮아서 네. 사람들은 도저히 투자할 엄두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메타버스. 예. 역시 이것도 진행 중인 거죠, 지금? 네. 지금 함부로 갔죠. 지금 시들해졌죠. 네, 시들하긴 했죠. 트렌드 보났죠. 예. 메타버스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제 네. 일단 메타버스만 갖고 얘기하면 가상세계에 출근을 해서 네. 거기서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해.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가상세계에서 그 게임을 사는 그쵸. 거야. 그쵸. 뭐 그런 개념이 거기서 경제활동을 해. 네. 문제는 얘를 바깥으로 돈을 가져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방법이 없었던 거야. 네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NFT라 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네. 들어봤죠. 네, NFT. 네. 블록체인으로 해서 이게 요것만 갖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네네.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어.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든 그 토큰을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바꾸면 이 NFT를 바꾼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야.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서 팔면 네. 현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그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토큰을 만들어서 그 돈을 벌어들인 그 안에서 머니가 있겠지. 무슨 뭐 화폐 이름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NFT 토큰으로 바꿔서 그거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당연히 전무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일반화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네.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쵸.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폐가 폭락하면서 얘가
관심이 떨어졌어. 네, 맞아요. 관심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어... 원래 그 아마존도요. 네네. 아마존도 처음에 시작하다가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창업주밖에 없다고 하잖아. 마이너스 90%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못 견디냐고요. 못 견디죠. 그것처럼 토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세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한참 막 떠오를 때, 러블록스하고 막 하다 떠오를 때, 네. 제가 고민을 했어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 대상주가 과연 무엇일까? 그쵸, 너무 많잖아요. 공급되는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을 해서 찾은 게 엔비디아야.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 GPU라 해서 그래픽카드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가상 세계가 유지가 되려면 엔비디아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GPU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는 그 엔비디아 만드는 그 반도체는 여기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앞으로 10년 뒤면. 네. 엔비디아는 애플 시가총액을 능가할 거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플보다 더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얘기를 깔아야 돼. 네. 이 유튜브 영상을 어설프게 본 사람들은 꼭 댓글 이렇게 달 거야. 그쵸. 에이, 거짓말. 네. 뽕도 정도 껐어라.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쵸, 그쵸. 네.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네. 길게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그렇게 알 것 같으면 세상에 부자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부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허황되네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는 아마 10년쯤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네. 그 다음에 버진 갤럭티 뭐 이런 정도만 해도 뭐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야, 네. 그 무인 항공기 분야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야, 이게. 네. 제가 2013년도인가에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영화에서 다, 오늘 영화 얘기 많이 나오네요.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워낙 많이 보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 네. 해리슨 포드인가 뭐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소년 소녀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 드론 훈련을 시키는 거야. 네네네. 걔들을 훈련을 시켜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들이 이걸 훈련해서 그 전에 인디펜던스 데이 여러 가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을 했어. 침공을 해서 그 우리 지구인들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우주인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얘들이 미리 예측을 다 하니까 싸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젊은 10대 아이들을 모아서 드론 전투단을 만들어요. 네. 훈련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이것만 하면 졸업이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쫙 앉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다 드론이죠. 드론 우주에서 우주를 한판 붙어 시뮬레이션 상으로 크게 이겨. 네. 근데 그게 실전이었어. 아, 야. 너희들이 알면 부담스러울까봐. 감춘 거야. 야. 실전에서 이겨버린 거야. 근데 아이들은 마지막 훈련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을 치는 거야.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만든 영화 중에 제가 여기 소개하는 영화는 보면 다 재밌어요. 무지 재밌어. 네네.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냥 이게 인공지능 전투기야. 네네. 사람 조종 안 하고 인공지능 지가 알아서 조종해 얘가. 네네. 이륙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막 이래. 그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로봇하고 이제 그 로봇이라고 아니구나. 스텔스 인공지능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인공지능 전투기? AI 전투기? 그렇죠. AI 전투기. 네. AI 전투기라고 표현을 받는데. 네. AI 전투기 있었는데 네. 얘가 성능이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거를 일반화되고 있어 그게. 그게 발키리아. 크라토스 디펜스의 시큐리티 솔루션을 해서 만드는 게 발키리 무인 스텔스기가 있는데 이 전투기가 그 랩터라 그랬죠. F-22. 네네. 랩터하고 실제 훈련도 성공리에 맞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전투 조종사는 없어질 거다. 그 다 무인기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병사들이 저 PC방처럼 자기 게임판에 앉아서 상대방 드론 기하고 공격하는 거지. 네, 네. 그런데 네. 얼마 전에 거기 탑건에 영화 나왔잖아요. 네, 탑건 영화 나왔는데 거기에 막 G10, 마10 거기를 견딜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막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인류가 인간이 그게 한계래요. G9 정도가. 근데 미사일이 네. 미사일을 따돌릴 수 없는 게 미사일은 네. 저거기 때문에 그 거기에 중력 그쵸. 가속도를 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쵸.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쵸. 급속도로 꺾을 수 있대요. 네. 사람은 그 속도 때문에 원심력 그쵸. 때문에 급속도로 네. 못 꺾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스텔스기하고 이 스텔스 지금 이 AI 전투기랑 실전 거기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하고 네.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을 했는데 네. 30대 빵. 야. 스텔스가 압도적인 거야. 왜냐면 그때는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탑건을 보고 네. 실제 공군 조종사 출신 비행기 조종사들하고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됐잖아. 아, 사람이 조종을 해서는 마10 이상에서는 이게 견딜 수 없구나. 근데 로봇은 그게 아닌 거야. 그 얼마든지 그 이상도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더 빠른 속도로 더 그쵸. 빠르게 공중전을 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이제 아이들이 혹시 게임을 한다면 적극 권장해야 돼. 너 게임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요, 진짜. 우리 그, 박요한인가, 뭐, 요한인가, 뭐, 그, 게임 처음에 해가지고 막. 임요한. 임요한이. 네. 그 친구가, 걔들이 중학교 다닐 때 게임만 한다고 막 네. 부모들 스트레스 이빨 받았는데, 그쵸, 그쵸. 네. 그네들이 나중에 보니까 연봉 몇 억이야. 막.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혹시 자제분이 있으면 네. 게임한다고 하면 격려하고 똥 뜯어줘야지. 아. 옛날처럼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야. 아, 참. 아. 그래서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어, 이름이 되게 기네요. 예, 그냥 예. 크라토스 치면 대충 조회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차피 드론 전투기로 다 바뀐다면 그쵸, 그쵸. 이게 가장 선전하는 지금 최고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를 만드는 기업인 거죠? 예. 어. 그 무인 스텔스 전투기. 그 일반 드론하고 좀 이게 구분해야 돼. 네네. 드론이라고 써놔가지고 네. 그냥 드론하고 네. 전투기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전투기 만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전투기. 차원이 다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10배 성장할 종목들까지 친절하게 다 이제 알려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뭐, 긴 얘기 들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하려면 반드시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붐을 우리나라에 일으키고 싶어서 네. 워렌 증권 애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향후 이 책에서 이제 우선 향후 미래를 주도할 산업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이제 향후 10년간 10배 상승할 종목이라고 발굴하는 기법을 제가 상세히 서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최근 이제 2-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장 이후에 네. 반등장에서 가장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네. 크게 수익 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왜 발굴하게 됐는지 네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배 상승할 종목 예상 종목 발굴까지 다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주식 투자 교본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활용하시면 주식 투자 교본으로 손색이 없는 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배 상승할 종목이라 그래서 반드시 10배 상승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 10배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중에는 물론 20배 상승할 종목도 있을 거고 네. 한 8배 상승하고 말 종목도 있을 텐데 8배 상승했다고 좀 투덜거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는 반드시 배워서 해야 된다. 네. 무대포로 남의 말만 듣고 하면은 큰 코 다친다. 이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